흥농TV입니다.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저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차영훈 사장님 댁 생강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생강밭이 아니라 진짜 대나무밭 봤네, 제가. 예, 고맙습니다. 이 생강밭이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한 길이잖아요. 예.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가면 이렇게 생강밭이 이게 한 길씩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 생강밭은 지금 미국 하와이에 있는 생강밭 보는 기분이 나네요. 예. 농사 잘 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와갖고 이제 제가 촬영했잖아요. 1차 촬영을. 예, 예, 예. 그래서 생강밭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하다. 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이후에 제가 시킨 대로 잘 해놓으셨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저 딴에는 이제 초보 농부이 돼가지고 뭐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뭐 자기 그 노력한 만큼에 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차 사장님 멘토 권 사장님이 와서 보시고 가셔갖고 차 사장님 네 생강밭은 엄청 잘 됐다고 자기보다 농사 더 잘 됐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초보 농사꾼이 아니라 프로 농사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 대표님이 그분이 이제 종자를 떼준 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오셨더라고요. 일부러 내려오셔가지고 완전히 놀라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짓느냐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듣기 좋은 얘기로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농사 질려면 참 힘든데 정말 잘 짓다라고 하시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차 사장님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생강 농사의 정답은 미스테비 쓰지 말고 완숙테비 두둑은 좁게 예. 또 이랑은 깊게 예. 그렇게 해서 해갖고 두 줄 재배를 제가 권장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배토에다가 두 줄 심은 데도 있고 세 줄 심고 이런 데도 있는데 예, 예. 두 줄 심은 데하고 세 줄 심은 데고 어때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예. 이제 흥농 대표님 말씀할 때는 첫차는 두 줄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은 첫차는 옆에 이제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이 작물이 그렇습니다. 생물이 그 치다 보면 자기들끼리 치다 보면은 또 성장 과정에 들어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두 줄로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강 농사는 이제 두 줄로 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이 생강 농사가 생강이 토양 내에서 산소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리고 두둑을 높게 해줘야 여름철에 장마 이후에 노랑병에게 많이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 관리가 첫째 중요하기 때문에 두둑을 높이 해주라고 하는 예, 예. 거고 고랑은 깊게 해주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예. 아무리 사장님이 기술이 좋아서 잘 해놨다 하더라도 8, 9월 달에 시간당 3, 40mm 오는 비가 와서 여기서 머물렀다 나가면 생강 농사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해주셨고 첫째는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 이제 인연을 맺어갖고 제가 이제 네 번째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컨설팅 한 대로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강 농사는 토양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잘 첫 번째 해야 되고 예, 예. 토양을 잘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을 하면은 겁이 되고 생각까지 바꾸면 제곱이 되는 농사가 이 생강 농사입니다. 예. 그 사장님 지금 평당 단위 면적당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좀 이따가 이제 캐서 다뤄보면은 대충 얼마 나오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이 생강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제때 물 주고 농약 주고 그래서 이제 상품성 있는 생강을 이제 두 배 농사 짓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생강 농사 지시는 분들이나 모든 농사 하시는 분들이 투자에 인색해. 이 토양 환경을 가꾸는데 노력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이제 기빌로 이제 땅 살리기 여기 들어갔죠. 예. 그 땅 살리기가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토양에 공급을 만들어줘 갖고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발효된 퇴비도 발효를 시켜주면서 또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이 비료가 6개월 정도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료가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종자 소독을 또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엑스칼리버 하셨잖아요. 예, 엑스칼리버 골드를
이제 권 대표님이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생강이 4월달 이게 며칠 날 심었죠? 4월 10일 날 심었어요. 예, 4월 10일 날 심어갖고 제가 6월달에 와서 앞으로 생강 농사 이제 연면 12만 잘해주면 된다. 병해충 방제만. 예. 그래서 이제 등록된 약재에다가 우리 이제 FF100하고 하나로 뜨고 이렇게 예. 섞어서 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흥농 대표님 말씀 듣고 우리 흥농 거기에서 나오는 FF100하고 또 하나로 또 가고 그래가지고 10일 간격으로 해가 3일에 3번을 쳤습니다. 3번? 예, 3번을 쳤는데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경험도 없는 데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라 성장하는 과정이나 병충해 이런 보면은 그래서 정말 좋은 약품이다 라고 우리 사장님 같은 보신 분들이 그냥 소 뒷걸음지다가 쥐잡은 격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이고요. 예, 예. 사장님의 열정이 이제 담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종자를 침재하면은 그게 근검미생물이기 때문에 생강뿌리에 정착을 해서 밝은 발화촉진을 시켜주고 예, 예.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생강에 노랑병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예. 썩은 병들이. 그래서 이 토양으로부터 이제 흑색 썩은 병이나 노랑병이나 이런 걸 갖다 보호를 받고 밝은 물질이 나오고 땅 살리기하고 궁합이 가장 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근권 미생물, 이것도 근권 미생물. 그래서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올려줘 갖고 생강이 이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등록된 약재 명품에다가 하나로 또 F100 이렇게 해서 이제 15일 간격을 세 번을 살폈는데 예. 농사가 잘 되면 약도 안 뿌리잖아요. 맞습니다. 이 생강밭이 이게 잘못돼 버리면은 씨도 못 찾는 게 이 생강 농사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상부에 세 번 약을 주고 농사지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게. 예. 그거는 원인은 뭐냐 토양의 뿌리가 튼튼하니까 지상에 병이 안 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거창에서 멀리 오신 선창민 사장님 우리 내년에 이제 생강 재배를 해보신다고 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길래 마침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는 길에 한번 현장 견학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셨잖아요. 예.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사실 생강밭은 그렇게 뭐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예. 사실 대표님 영상을 보고 예예. 또 전화를 또 드렸더니 또 한번 와보자 예. 가서 직접 보는 게 낫겠다 또 말씀하시길래 직접 와봤는데 사실 상상 이상입니다. 상상 이상이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나무밭 꼭 대나무밭에 온 것처럼 이제 정말 크기도 엄청 크고 예.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오늘 와보기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생강밭에 오니까 가을의 정취가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생강밭 향기가 아주 그윽하고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차 사장님은 일단은 이제 올해 농사를 잘 지셨잖아요. 우리 또 거창에서 오신 손 사장님 멘토가 돼주셔갖고 예, 예, 예. 내년에 또 우리 손 사장님이 한 1600평 정도 심는다 그러시니까 잘 또 농사를 지도해 주셔갖고 또 이렇게 농사를 같이 농사 짓는 입장에서 잘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젊은이들이고 그리고 시골에는 참 젊은이들이 힘든데 또 젊은 분이 이렇게 또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강 농사가 이제 생각이 첫째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 차 사장님 같은 경우 20kg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따 재보면 알겠지만은 생강 농사를 못 지면은 씨도 못 찾고 평당 종자의 10배 이상만 농사 지면은 지금 다른 농사보다 가장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 생강 가격이 뭐 4천, 5천 원 가서 옛날에 7, 8천 원에다가 많이 떨어져갖고 돈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싸게 팔아도 돈이 되는 농사 단일 면적당 20kg 생산하면 4천 원 나와도 8만 원 아닙니까? 근데 10kg 농사지면 4만 원이잖아요. 이게 생강까지 바꿔버리면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안 되는 사람들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네 주식 심어. 배토가 골이 아터 또 비가 많이 오면은 물빠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한 폭이 죽으면 쭉 내려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면적당 생산량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kg 나오시는 분하고 10kg 나오시는 분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단일 면적당 생산량을 올려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농가들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 때만 되면 4월 20일 되면 생강 심는 거니까 나도 따라서 심는다고 심는 거예요. 이게 때만 되면 심는 작물이 이제 아니에요. 이 농산물은 이제 과학하고 원리하고 이게 접목이 돼야지 이제 다수확할 수 있지. 그냥 투자 안 하고 다수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토양에다가 선 투자를 해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결과물은 꼭 온다. 그래서 이제 병해충 관리도 잘 해주시고, 우리 차 사장님이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어갖고 제가 이제 가끔 전화도 드리고 그러는데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 차 사장님 프로 농사꾼 아니잖아요. 올해 처음 생강 농사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됐잖아요. 오히려 3, 40년 하신 분보다 더 잘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 차 사장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네 주 심을 때 두 주 심고, 그러면 두 주 심으니까 뭐예요? 총자가 덜 들어가. 그리고 이따가 캐보면은 이 양쪽 가장자리에서 1kg 500씩 나올 겁니다, 이거. 무게가. 이 가운데는 7, 800g 밖에 안 나와요. 그럼 많이 심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리하고 이런 것들 경영 분석을 해갖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차 사장님 우려 반 기대 반 속에 농사 지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거 잘못되면 들어간 본전도 못 찾는다고 그러니까 엄청 겁내셨잖아요. 예, 예. 근데 결과는 열심히 하셨으니까 사장님 열정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 농사 잘 지셨고요.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면적을 넓히 복구하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많이 짓는다 해서 돈이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대표님도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도와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도 대표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 확실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일라면 농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예. 예. 우리 선 사장님 오셔서 보고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갖고 가시게 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죠. 사장님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한 가지는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차 사장님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됐으니까 예. 자주 만나서 교류하시면 정보 교환하시면 됩니다. 예. 사장님 예. 이 생강을 수확할 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지금 삽을 없어갖고 우리가 끌어당겼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채굴하고 나면 이 흙이 달라붙는 게 제일 문제거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 거 흙 없죠? 이거 조금 털면 그냥 다 쏟아져요. 예, 예. 그래서 이 물론 이제 사장님 토양은 지금 황토 토양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말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갖고 이 생강 캐고 나면 이 틈바구니 흙겨버리면 이거 터는 것도 문제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땅 살리기를 들어가면은 토양에 들어가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공국이 생겨갖고 딱딱한 탕도 질퍽거리던 땅도 호미끝도 안 들어가면 또 부실부실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흙이 안 달라붙는 겁니다. 네. 사장님 물론 토양도 좋지만은 땅 살리기 역할 때문에 이런 거고요. 엑스칼리버를 이제 처리했잖아요. 예, 예. 지금도 여기에 엑스칼리버균이 공생균이라 같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내내 이걸 키워준 거예요. 예. 토양에서 비료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대가 잘 되는데 이게 종강 한 포기가 지금 41개 이게 분열된 가지가. 와. 예?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줄을 심어버리면은 요건 이제 잘라서 개근 한번 해보고요. 예, 예. 가운데 거 뽑아서 개근해보고 해서 예,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아까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캐서 이렇게 달았을 때 1kg 900. 예. 요거는 1580g. 예. 그래서 사장님, 요런 거면은 지금 평당 사장님 거 한 20개는 안 심겼겠죠? 평당?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5개만 잡아도 1kg 평균 1kg 500만 잡아도 22kg 나오는 거예요, 평당. 야, 예. 그래서 이 두 줄로 심어야 이게 이제 300g씩만 더 늘어난다 해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줄로 심으면은 종강도 덜 들어가고 이거는 크고. 크고. 또 썩음병도 덜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네 줄씩 심어버리니까 양쪽 가장자리는 크고 가운데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줄 심은 데서도 320g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줄로 심으려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두둑은 좁게, 골은 깊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예.